안녕하세요, 자저씨입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에 질리신 여러분들을 위한 된장찌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냉동실에 마침 차돌박이가 남아있길래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차돌박이, 애호박, 양파, 쌈, 콩두부. 뭐 유전자 조작 콩으로 만든 거는 정자를... 아무튼 그래서 국산콩만 먹기로 했어요. 된장, 고춧가루. 된장찌개를 만들 때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하죠. 다진 마늘을 넣는 사람, 안 넣는 사람. 고추장이 들어갑니다. 야채를 손질해 봅시다. 저는 조금 많이 만들 거라서 양파를 하나 다 쓸게요. 양파는 이렇게 약간 그 중국집에 춘장 찍어 먹으라고 주는 양파처럼 네모지게 썰어줍니다. 애호박은 반 개만, 한 숟가락에 떠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이거보다 더 작게 썰으셔도 되고요. 요렇게. 이러면 대충 재료 손질은 끝났고, 두부는 대충 봉지채로 썰어주세요. 양이 많으니까 넉넉한 냄비 하나 준비하고 차돌박이를 넣어줍니다. 차돌박이를 볶으시다가 핏기가 대충 사라지면 물을 부어줍니다. 얼만큼? 일단 고기가 담길 만큼. 그리고 재료들을 넣을게요. 다진 마늘 선택입니다.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한 스푼. 된장 5스푼. 된장 5스푼에 고추장 1스푼. 춧가루 2. 재료가 잘 풀린 걸 확인하셨으면 이제 야채를 넣어주세요. 아, 튀기지 마. 뜨거워. 여기 된장이 까매서 어디서 샀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냥 마트에서 산 재래식 된장입니다. 재료를 넣고 물을 2차 한 번 더 부어줍니다. 얼만큼? 재료가 잠길 만큼. 이 정도면 재료가 충분히 잠겼죠? 물을 넣을 때 육수나 쌀뜨물을 넣으면 좋은데 자취방에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MSG 한 스푼 넣으면 됩니다. 저도 이따가 또 몰래 넣을 거예요. 끓어오르면 두부 넣어주세요. 한모 다 들어갑니다. 색깔 약간 지옥에서 온 된장찌개 같죠? 와, 기껏 두부를 국내산으로 먹었더니 된장이 수입산 콩이네요. 아, 일단 간을 한번 보세요. 아, 너무 뜨겁다. 아, 그렇지. 실패할 리가 없지. 혹시 조금 싱거우신 분은 뭐 된장을 한 스푼 더 넣으신다거나 본인 취향에 맞게 간을 맞추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청양고추를 좀 넣으셔도 좋습니다. 너무 씨가 동동 떠다닌다. 얘는 씨밖에 안 들어. 고기만 너무 많이 폈나? 아, 뜨거워. 열전도율. 골고루 다 넣어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반찬 필요 없어요. 약간 시골 된장찌개 스타일. 어떤 된장 아니면 고추장, 쌈장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맛이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최근 요 며칠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집에 고추장이 없고 쌈장이 있으신 분은 제 영상 중에 고깃집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차돌박이를 넣었지만 차돌박이 대신 삼겹살 넣어도, 대패 삼겹살을 넣어야겠죠? 대패 삼겹살을 넣어도 삼겹살이 있으면 안 들이니까. 뭐 사실 김치찌개보다 살짝 진짜 조금 더 끓이기 귀찮긴 한데 맨날 김치찌개만 끓여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 된장 이거 한 통 사놓으면 자주 안 먹으니까 굉장히 오래 먹을 수 있어요. 한 통 사놓으시고 된장찌개도 해먹는 자취생이 되어봅시다. 된장찌개 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버지께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다 컸다고. 아, 물론 따님들도 계시겠지만 이상하게 제 유튜브는 남자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각설하고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이. 투표를 해봤는데 영상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유튜브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페이스북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올리는 시간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5시에서 6시, 8시에서 9시 사이에 올려달라는 분들이 가장 많으셔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혹시 본인 시간대에 조금 안 맞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